하나를 예약해서 다녀왔습니다. 캠프의 진정한 맛은 먹거리죠. 그래서 오늘은 가을 캠핑 야식 12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해물구이입니다. 대합, 조개, 오징어, 전어, 새우구이, 무엇을 구워 먹어도 정말 정말 해물은 맛있죠. 많은 사람들은 캠핑하면 바베큐를 빼놓지 않고 준비해 가는데요. 오늘은 삼겹살 바베큐를 준비했습니다.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캠핑 메뉴로 삼겹살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근데 저도 정말 놓치면 안 되는 메뉴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지글지글. 너무 시원 당기지 않나요? 세 번째는 과자. 심심할 때 그냥 먹는 끊임없이 손이 가는 과자들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래도 과일은 먹어야죠. 옥수수나 과일 캠핑에서 잘 먹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소세지 구이입니다. 그냥 아무 소세지나 구우면은 그 불맛과 맛있는 소세지의 맛이 어우러져서 정말 정말 맛있습니다. 오, 예스. delicious looking. 여섯 번째로 또띠아 마시멜로 쌈입니다. 솔직히 이 메뉴는 제가 이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임시로 붙여주었는데요. 아시는 분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말 다른 분들과 공유할 수 있어서 유익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건데요. 또띠아 위에 4개의 마시멜로를 놓고 중간중간에 초콜릿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쿠킹오일로 잘 싸서 화로에다 구워주면 돼요. 이렇게 이런 석쇠 같은 게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끼워서 불에다 이렇게 구워주면은 맛있게 구워집니다. 이 메뉴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데요. 저도 정말 정말 맛있었습니다. 마시멜로가 들어갔고 초콜릿이 들어가서 엄청 달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감칠맛이 있고요. 그래도 단맛이 싫으시다면은 초콜릿을 다크 초콜릿을 사용하시면은 정말 더 담백합니다. 보세요. 마시멜로가 녹아가지고 쭉 흘러내리고 이 또띠아하고 맛이 어우러져서 정말 정말 맛있습니다. 맛있겠죠? 일곱 번째는 그릴 샌드위치입니다. 그릴을 장작불 위에 예열한 후에 그릴에 버터를 바르고 식빵과 치즈를 넣어서 앞뒤로 잘 구워주면 노릇노릇하게 맛있게 구워집니다. 너무 타는 거 아닐까 싶어 이제. 잘 익었어. 이거 탄 데는 잘 발라서 먹어. 어때 맛은 어때? 여덟 번째 그냥 마시멜로 구이입니다. 그냥 불맛에 구워 먹는 이 마시멜로 정말 정말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이쪽이 잘 안 돼. 이렇게 좀 돌려봐. 한번 비벼 먹어볼까? 맛있다. 아홉 번째, 감자나 고구마 구이입니다. 장작불을 피면 빼놓을 수 없는 메뉴죠. 가끔은 너무 타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알맞게 잘 익었습니다. 이런 석쇠가 있으면 이렇게 쿠킹오일에 싸서 감자나 고구마를 싸서 장작불 위에 이렇게 구워주면요. 잘 익어요.
너무 태우지 않게 조심하여 하셔야 됩니다. 됐어. 오케이. 오, 잘했다. 열 번째 라면. 다들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캐프 스프 세 개만 넣어도 돼. 다섯 개 끓였는데 세 개만 넣어도 되겠지? 또 중간에 뜨거. 캠프장에서는 아무리 배가 불러도 라면 먹는 배는 따로 있는 것 같아요. 11번째 된장찌개입니다. 이건 사실 야식이 아니고 아침 해장용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가 가족들을 위해서 가진 야채 넣고 먹다 남은 쌈장 넣고 된장 맛있게 끓였습니다. 마지막 메뉴로는 군인 찬밥통에 끓여 먹는 허브차입니다. 찬밥통에 끓여 먹는 이 허브티 한 잔은요, 내 마음을 더욱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1박 2일의 가족 캠프를 맛있는 캠핑 야식을 즐기며 힐링하고 돌아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집 나간 입맛을 돌아오게 하는 얼갈이, 열무, 양파김치 만들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